산책로 옆에 봉긋이 솟은 무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김덕령 장군이 아끼던 말을 묻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말무덤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있어 단순히 짐승의 무덤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마을 사람들의 그 믿음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 믿음 안에는 이제 나쁜 풍습이나 나쁜 언어들도 나쁜 말들도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충효동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가 마을에 나쁜 말들도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무덤 맞은편에 있는 조그마한 입석도 이 같은 지혜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옛부터 이 상징물과 솥대를 함께 세워 외부와 마을을 분리해 공동체를 지키는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100여 가구밖에 안 되는 마을의 안정을 위해 조상들은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풍수지리상으로 우리 마을이 저희가 트임으로 해서 이제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양에 속하는 그런 기운이 흐른다 해갖고 이제 버드나무를 심었다는 설도 있고 그렇죠. 작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말 무덤과 사당, 당산나무는 애군을 막아주는 주민들의 수호신이었던 셈입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옛 공동체 향토마을의 입구를 지키는 상징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